네, 삼성전자의 배당금이 입금되는 날입니다. 또 시장의 유동성이 될 수 있습니다. 과연 재투자가 일어날지 여부도 주목되고 있고요. 이 시각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고객 예탁금, 지난 13일 기준으로 71조 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주식시장 어떤 방향성을 보이게 될지 하나금융투자 삼성동금융센터의 윤여민 팀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 오늘장 상승, 하락, 보합 가운데 어느 방향성 예상하시나요? 오늘은 좀 보합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간밤 미국장이 사흘 만에 하락을 했고 어제 우리장 양대 지수가 0.5% 내외 하락이었습니다. 오늘 보합권 예상해 주셨는데요. 근거 말씀해 주시죠. 세 가지 정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좀 외인의 매도세가 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좀 부담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일단 뭐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대만 등의 좀 아시아의 좀 코로나 확산세가 좀 깊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대만 같은 경우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 좀 주요 국가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요즘 각종 원재료라든지 중간재 생산 생산에 좀 차질이 생긴다면 글로벌 공급망 정상에 대한 부분 좀 이런 부분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이 좀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또 글로벌 제조업 경기 사이클이 좀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좀 큰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일본에서도 변이 바이러스가 좀 확산을 하면서 도쿄올림픽을 취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좀 거세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좀 이렇게 좀 계속해서 아시아 쪽에서 코로나19 확산에 좀 조정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 상당히 좀 부담이라고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계속 생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도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미국 시장도 상당히 좀 변동성을 좀 보였는데요. 인플레이션 현상에 대한 부분은 좀 일시적인지 아니면 향후 데이터로 좀 필요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경기감을 좀 빠르게 해소하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제 홍남기 부총리 겸 이제 경제 기획재정부 장관이 좀 발언을 좀 했는데요. 그래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어떤 위험 요소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향후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FOMC 회의 결과가 전까지는 좀 관망세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싶고요. 특히 이제 연준 같은 경우 4월 정례 FOMC 회의를 좀 공개를 합니다.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 공포 때문에 좀 사실 이제 회의록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준 인사들의 어떤 정책 기조를 한번 확인해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좀 싶습니다. 물론 이제 이미 지나간 회의이긴 하지만 이제 정책자들이 어떤 관점에서 이 시장을 좀 바라보는지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 관련된 언급이 좀 있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조금은 좀 보합권으로서 좀 관망세가 짙은 장세가 펼쳐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큰 방향성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면서 코로나와 인플레이션 또 FOMC 의사록 주요 변수로 꼽아주셨습니다. 양대 지수는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3100선을 너끈하게 잘 지지를 하고 있고 코스닥도 950포인트를 지지하고 일정 부분 제한적인 반등을 보여주는 양상인데요. 오늘 어떤 전략으로 시장에 대응을 해볼까요? 일단 좀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 좀 일정이 좀 중요한 일정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금요일 날 정상회의 이전에 지금 목요일이죠. 5월 20일 날 지금 미국 정부가 주관하는 글로벌 반도체 대책 회의가 좀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TSMC, 뭐 구글, 제너럴 모터스 등 좀 참석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달 이제 1차 글로벌 반도체 회의에서도 국내 기업 중에 유일하게 좀 초대된 바 있고요. 아직까지 좀 투자에 대한 부분을 좀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한미정상 전후로 해서 이번 좀 회의를 통해서 좀 삼성전자가 미국 내 파운드리 신공장 증설을 발표할지에 대한 좀 관심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지금 반도체 문제가 좀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및 칩 이제 부족 현상에 따라서 완성차 및 스마트폰 차질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좀 해소될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당연히 이제 반도체 섹터를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지금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좀 주축이죠. 반도체 업황의 주축인데
계속해서 지금 좀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이에 따라서 글로벌 IT 공급망 차질 우려에 대한 부분들 얼마나 좀 해소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외국인의 투자자들의 어떤 수급 방향성을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싶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가치주가 최근에 좀 순환매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철강, 조선, 해운 같은 경우 좀 한 템포를 좀 쉬어가고 식품, 의류, 여행, 면세점 등의 어떤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데 가치주 내에서도 좀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적에 대한 좀 기대감이 존재하면서 좀 주가가 많이 좀 저렴한 쪽으로 섹터가 이동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서 오늘 장 좀 전략을 세워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